학교 가는 거 좋아요? 친구 이름 알아요? 친구 이름 뭔데요? Boys and girls. Boys and girls야? 친구 이름. 오늘은 개학 첫날. 신나는 발걸음이다. 간식을 먹을 수 있는 깐틴. 한국어로 치자면 학교 매점이다. 핑크색 새 가방을 끌고 신나게 교실로 향하는 첫째. 학교 가는 걸 싫어하지 않고 스스로 신나하는 것 자체가 부모한텐 고맙다. 와, 좋겠다. 아빠 갈게요. 바이바이. 바이바이. 아빠 갈게요. 바이바이. 대부분 한국 사람들 같은 외국인은 사립학교 또는 국제학교에 보낸다. 보통 필리핀 중산층들이 이용하는 사립학교는 학년이 올라갈수록 비싸겠지만 일단 유치원일 때는 한 달에 10만원가량 한다. 하루에 3시간 정도 수업을 하고 10만원 정도 하는 거니까 아주 싸다고 볼 수도 없다. 일부 잘나가는 한국인들이나 필리핀의 상류층들은 영국계 또는 중국계 국제학교에 자녀들을 많이 보낸다. 필리핀 세부에서 유명한 싱가포르 국제학교는 초등학교 기준으로 1년 등록금이 1,000만 원에 육박한다. 그런 학교들은 교육과정이 좋아서 보내기도 하지만 사실 초중고를 거치며 형성되는 상류층 간의 네트워크를 위해서 많이들 보내는 것 같다. 필리핀도 인맥이 중요한 사회. 학창시절을 거치며 친구였던 사람들이 사회에 나와서까지도 서로 간의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사업을 이끌어간다. 내 어릴 적 한국에서 보냈던 학창시절을 생각하면 한국의 공교육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고등학교까지만 나와도 사람 구실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나라가 또 어디 있겠는가. 하지만 필리핀은 고등학교를 나와도 제대로 된 사람 구실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공교육의 질이 떨어진다. 물론 학생 또는 부모 하기 나름이겠지만 평균적으로 그렇다. 그래서 큰 욕심만 내지 않는다면 한국에서 기본 교육과정을 마치는 게 필리핀의 웬만한 사립학교보다 효율이 높지 않을까 싶다. 물론 한 가지, 영어 관련해서는 필리핀이 훨씬 좋다. 한국 빵집이랑 비슷한 냄새. 크림치즈. 그렇게. 아주 어릴 때 먹은 이후로 한 번도 안 먹어본 고로케가 있다. 어릴 때 엄마가 사주면 그렇게 좋아하는 맛은 아니었지만 끝까지 다 먹었던 고로케. 나이가 들수록 참맛을 아는 빵이다. 필리핀에선 구경하기 힘든 한국식 빵집. 아이를 유치원에 보내놓고 즐기는 둘만의 여유. 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은 참 시간도 많고 여유롭게 살구나 생각하겠지만 이렇게 쉴 때는 수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거. 그건 함정이다. 즐길 때 즐기자고 생각하면서도 속이 새까맣게 타들어가는 나. 조금씩 유튜브 수익이 늘어나고 있다.
언젠가는 쉬면서도 걱정 없는 여유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연지는 아는 듯 모르는 듯 항상 즐겁다. 태풍이 오려는지 아주 빠르게 움직이는 구름들. 나무들도 휘청거리기 시작한다. 시원하다. 연지야, 집에 물 새겠다. 해가 중천이어야 하는 상황인데 날이 꽤 어둡다. 첫째 딸 수업 끝나는 시간에 맞춰 픽업을 하러 가는 길. 보통 연지가 픽업을 하러 가지만 오늘은 같이 한번 가본다. 학교 수업을 마치고 나오는 딸아이를 반기는 건 정말로 즐거운 일. 오늘은 왠지 장난을 한번 쳐보고 싶다. 아빠랑 엄마가 아무도 안 온 것 같으면 딸내미는 어떻게 할까? 주차장에 공간이 없어 나 대신 가는 연지. 나는 지금 먹방 기계 2호와 차 안에 앉아있다. 스쿨 해보세요. 스쿨. 예지. 아이들을 데리러 온 필리핀 부모들. 언니 보고 싶어요? 네. 언니 좋아해요? 네. 응. 그럼 언니 해보세요. 어, 언니. 언니. 아, 잘한다. 언니. 어, 언니 나왔다. 언니 나왔다. 고착했어요? 응. 이거 해봐. 와, 잘했네요. 응.